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어제 정부가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안을 내놨죠. 고교 내신은 5등급제로 바꾸고 선택 과목도 폐지해 문이과 학생들이 사실상 같은 과목으로 수능을 치르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이번 정부의 교육개혁으로 공교육 정상화와 날로 높아지는 사교육 부담을 낮출 수 있을지 구본창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 발표된 대입제도 개편한 시안요. 골자부터 네네.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수능과 내신의 변화를 대입 개편안으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일단 수능은 절대평가 과목이 확대되느냐,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하느냐 이런 그 교육계의 이슈들이 있었는데 예. 기존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하고 성적 제공 방식도 표준점수 등 기존 방식을 유지를 하겠다. 그리고 시험 운항도 오지선 대항 객관식 출제를 유지한다. 과목 체계 같은 경우가 좀 변화가 있는데요. 네. 선택 과목 제재를 폐지하고 통합형 과목으로 개편하겠다. 그리고 아직 이거는 검토라고 발표를 했는데 과목을 신설하는데 심화수학 미적분 2와 기하를 통합한 심화수학 과목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신설 도입을 검토한다. 그리고 출제 범위는 교육과정상 출제 범위를 최대한 일반 선택 과목으로 한정한다라는 수능과 관련된 안을 발표를 했고요. 내신은 네. 고교 상대평가를 사실 일부 과목이지 않겠는가라는 이전 발표가 있었는데 네. 5등급 상대평가로 전학년의 전과목에 5등급 상대평가를 적용한다라는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풀어놓고 네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내용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네네. 아, 교육제도 개편 워낙 뭐 우리 사회에서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네, 이렇게 잘라서 하나하나씩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과 함께 혹시 문제가 있으면 지적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지금 수능 선택 과목 체계를 바꾼다. 구체적으로 선택 과목 어떤 것들이 바뀌고 어떤 그 혹시 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수능에서 국어, 수학, 사회탐구, 과학탐구가 선택 과목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 국어는 이제 공통 범위에 화법과장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통으로 응시하는 부분이 있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선택 과목은 다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사회 분야의 뭐 생활과 윤리, 뭐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와 같은 9개 과목 중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 네. 과학탐구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원투로 되어 있어 총 8과목인데 예. 8과목 중에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중에 2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근데 이것을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 화법과장문 언어 매체에서 택이라는 것을 없애고 공통 범위로 하겠다라는 거고 수학도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택이라는 것을 없애고 공통 과목으로 보겠다. 그리고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2022 개정 교육 과정 하에서도 네. 1학년 때 이 그 공통 과목으로 사회와 예. 과학을 배우는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울 사회과학 내용을 좀 필수 내용들을 좀 액기스로 뽑아서 예. 교과가 만들어져 있는 건데 예. 여기에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공통으로 범위로 해서 출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근데 말씀만 들어보면 훨씬 선택 과목도 좀 줄고 학생들이 네네. 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분량 자체가 좀 줄어드는 건 좋은 방향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이제 좀 근데 일관성이 없는 부분들이 문제입니다. 예.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공통으로 배우는 이 범위를 시험 예. 범위로 채택한 반면에 예. 국어와 수학 같은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예. 공통 과목에 일반 선택 과목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고교학점제를 위한 수능 개편인데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통된
국영수 사회과학을 좀 배우고 예. 2학년과 3학년 때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유학 선택 과목을 좀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자라는 취지를 담고 있는데 예. 수능에서 일반 선택 과목이 포함되면 학생들은 일반 선택 과목 중에 다른 과목을 선택하고 싶어도 국어, 영어, 수학의 시험 범위에 들어있는 일반 선택 과목은 다 필수로 수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예. 사회와 과학 영역은 공통 사회와 공통 과학을 시험 범위로 했는데 네. 왜 국어는 2학년 때 배우 국어 영어 수학은 2학년 때 선택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국어 영어 수학도 공통으로 해야지 일반 선택 과목을 넣었을까 이런 좀 교육 과정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이제 고교 학점제형 수능으로 과연 이번 교육부에 발표한 시험 과목 범위가 적절한가 이런 논란이 지금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고교학점제 도입은 뭐 이미 다 예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고교학점제와 네네. 지금 이번에 이제 대입제도 개편안과 뭔가 조응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네네,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근데 뭐 이 공통 뭐 사회하고 과학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문이과가 통합되면서 좀 문과 침공 논란이 발생했잖아요. 네네네. 이과 학생들이 문과 쪽으로 막 지원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그런 부작용들은 좀 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그런 부작용들은 막는 반면에 여전히 수능에서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이제 수험생 부담이라든지 또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교 내신과 수능을 같이 준비해야 되는 부담에 이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수험생 부담이라든지 혹은 또 사교육 고통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여전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신 평가 방식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잖아요. 네네. 이거는 그냥 듣기에는 그거 정말 앞에 한 4% 정도밖에 안 되는 1등급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고생스럽게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 범위를 좀 넓혀주면 한 10%까지 또 2등급도 더 넓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네네. 내신에 대한 부담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이건 혹시 네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네, 일단은 뭐 그 5등급 상대평가를 하면 한 10% 정도까지가 1등급을 받기 때문에 네. 기존보다 좀 등급을 받는 여유 공간이 생기는 거는 맞겠지만 네. 지금 문제는 이 5등급 상대평가를 고1, 고2, 고3 전학년에 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학점제에서 2학년과 3학년 때는 본인이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이렇게 상대평가를 적용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 본인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이 아니라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예.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과목들이 개설이 되면 수강생이 적은 과목도 있을 거고 또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듣는 과목들도 있을 거고 예.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대입해서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수강을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이 진로와 적성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입시에 따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상황에서 좀 학점제에 취지하고 고교 전학년 5등급 상대평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까 선택 과목도 말씀하셨지만 고교 학점제 도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뭐 수능 발표안과 내신 발표안들을 봤을 때 뭐 고교 학점제는 한다라고는 했는데 학점제형 교육과정과 맞지 않다. 그래서 사실상 고교 학점제가 무력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목소리들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5등급제로 내신이 바뀔 경우에 좀 특목고하고 자사고 학생들이 유리해질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상대평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내신만 가지고 특목자사고가 더 유리해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절대평가로 가면서 고교사회라도 좀 해소하는 정책을 병행해서 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윤석열 정부에서 정책이 좀 서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좀 함께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특목고하고 자사고 이런 것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일반계고의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은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일단은 이제 앞으로 학점제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특목자사고 정책에 있어서 사실 이전 정부에서는 좀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도모를 했다가 예. 또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목자사고를 유지하는 정책을 펼치고 또 이 절대평가로 가는 귀로에서도 특목자사고가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특목자사고가 엄청나게 유리해지지 않느냐 이런 네. 논란 때문에 절대평가를 도입 못하고 있는 이런 사실 모순된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근데 정부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종합적인 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종합적인 안을 내놓지 못하고 이전 정부의 정책을 다시 뒤집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교육계에 특목자사고 유불리와 관련된 논란들이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정부가 중심을 잡고 해결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교육 문제가 이게 잘못 건드리면 몇 년씩 후유증이 가고 하잖아요. 네네. 네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교육이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전망 자체는 어둡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간의 국가교육위원회가 구성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국가교육위원회가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어떤 논의들을 해왔는가라고 보면 사실상 이렇다 할 결과물들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교육부가 이송한 대로 국가교육위원회가 그냥 승인해버리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사실상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대입 개편안을 내놨는데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개편안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승인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네. 문제들을 하고 있는데 좀 뭐 국가교육위원회 관계자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좀 고교학점제가 잘 운영될 수 있는 개편안을 뭐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의견 수렴의 과정이라든지 또 네. 이 대입 개편 특위에서 그 논의하는 과정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과정들을 통해서 좀 학점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지금 알겠습니다. 사교육 고통이라든지 또 학생들이 겪는 입시 경쟁 고통이 굉장히 극심해서 사실 자해와 자살을 떠올리는 학생들이 4명 중 1명이 있다. 이런 지표조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예. 결정들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제도 한번 바꾸고 나면 굉장히 후유증이 크지 않습니까? 좀 신중의 네, 신중을 위해서 논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본창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이었습니다. 바람과 흰 천만 있다면 바다 어디든 갈 수 있어. 어느 영화에서 들어봄직한 대사일 텐데.